네, 오늘의 히든카드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의 히든카드인데요.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호실적 대표주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죠.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반응 나와주는 종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이 종목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과대낙폭 종목은 이제 살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좋다라는 종목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같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주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잡아갈 만한 필요가 있지 않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잡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악재가 가득했던 이 시장 속에서 과대낙폭주들은 그 어떤 악재보다도 더욱더 이 호재로 작용을 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주는 잡을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적에 따라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까지 같이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수급이 같이 유입이 되어야 실적이 좋구나, 그러면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 가져주고 힘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가는 집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또 이번 달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호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 10월 달에 시장에서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실적주 한번 하나 정도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실적 관련 종목들 저희 후보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6가지 히든카드 들어오고요. 바로 뒤집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개선의 신호를 보여줬던 그쵸, 삼성전자와 또 예.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인공 LG전자 들어와 있고요. JMT, 혜성 DS, 한미 반도체도 있네요. 또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아까지 후보 종목 6가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김영일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어떤 종목인가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그랬죠, 이유일까요? LG전자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후군하고 쉽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마음 편안하네요. 마음 얘기만 들어도. 편하게. 제가 이제 여태까지는 보통 중소형주를 좀 많이 가져왔었는데, 대형주는 수급 들어가고 실적 좋으면은 뭐 안전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LG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워낙에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1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33.5%가 증가하는 모습을 서프라이즈.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역시나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전장 사업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안정적인 이 캐시카우가 확보가 됐다라는 뜻이 되겠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LG가 가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뭐 가전 사업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생활 가전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다이 어느 정도 구조가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가 지금 현재 전장 사업 부분, 그 다음에 뭐 주요한 이 캐시카우라고 볼수 있는 뭐 가전 사업 부분, 둘다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실적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쉽게 그다음에 푸근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차트 잠깐 띄워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려고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10만 원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좀잘 들어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10만 원 구간부터 약한 10만 6천 원 정도 구간까지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푸근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가가 16,600원인데 바로 내일부터 낮아지더라도 그냥 모아가는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한 10만 원부터 10만 6천 원 정도 구간까지, 현재가 구간까지 그냥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사모은다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차 목표가는 뭐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구간으로부터 이제 보게 되면
약간 이 121선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목 구간 딱 이 정도 구간까지만 11만 3천원 구간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9만 6천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히든카드는 LG전자입니다. 네. 가전이 살아나고 또 전장도 실적에서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면서 따뜻한 수익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